여전히 시장은 주춤주춤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좀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분께 여쭤보죠. 차트의 기술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만나겠습니다.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그래도 구름대는 좀 들어오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여전히 뭐 외국인들이 아직 안 돌아와서요. 코스피, 코스닥 전망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저 새벽에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종종 이제 안개 낀 고속도로를 가게 되죠. 고속도로 들어가게 된다면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앞이 어딘지 갈피를 못 잡는 이런 모습인데, 그 안개가 밑으로 내려온 게 땅으로 내려온 게 바로 구름이 밑으로 내려온 게 안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구름 안에 어떻게 본다면 안개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오늘도 뭐 지지부진합니다만은 위로 올라가더라도 화끈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떨어지더라도 화끈하게 하락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지지부진한 답답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본다면요, 고점은 고점대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저점은 저점대로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래서 고점과 저점이 점점 아래 위로 방향을 좁히는 이런 모습이어서 전형적인 그 삼각형 패턴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각형 패턴 상승 하락 상승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답답한 모습인데, 이런 모습은 그 충격 파동에 나타나는 파동이다 보다도 그 전형적인 조정 파동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해서 아직은 시장이 뭔가 그 트렌드를 가지고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구름 안에도 있고 답답한 모습이어서 역시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다시 말해서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좋아할 일도 아니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광분할 일도 아니고 그냥 답답한 모습이 당분간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다. 이제 구름 밖으로 나와야만이, 그래야만이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구름 밖으로 나왔었다가 다시 구름 안으로 접어드는 그런 답답한 모습이어서 역시 아직까지 안개 속에서 구름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방향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답답한 모습이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지수는 뭐 정체 상황이고요. 섹터 이야기 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가격, 곡물가 오르면서 뭐 사료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세입니다. 참 대응도 어렵고 올라가는 거 그냥 쳐다만 보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세요? 사료 관련주들. 우리 저 소위 말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일 사료나 또는 이지바이오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본다면 내가 저걸 진작에 샀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들고요. 근데 만약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급등세가 돼서 무섭고, 근데 사실은 그 예를 들어 며칠 전에 어제라도 또는 그저께라도 급등에도 불구하고 매수에 들어 하면은 상당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위험해 보이지만 하이 리스크이지만 하이 리턴이 기대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제대로서는 뭐 한일 사료 어디가 꼭지로가 말할 수 없을 상대니까 계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면에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가 오늘은 다소간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 음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침에는 계산가가 한 18% 이상으로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만 장중에 점점 상승폭을 감고, 물론 아직까지 마감 대비해서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길다란 장대 음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약간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일 사료는 뭐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물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혹시 우리가 매수한 다음에 꼭지가 될지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만은 이지바이오는 지금 들어가기 좀 무섭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료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급등락주를 사실 따라서 매매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안정적인 종목 삼성전자를 샀는데 삼성전자는 또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밀려가니까 답답한데 예. 삼성전자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하락세에 있는 것은, 그냥 제가 들려주는 말이긴 합니다만, 뭐, 단순하고 무식하게,
구름 위에 있느냐, 구름 아래쪽에 있느냐. 그 뭐 구름 아래쪽이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실적이 좋고 어딘지 보여주고 회사가 튼튼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뭐 얘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데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삼성전자 주가가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정보를 그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상승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거나 예를 들어서 뭐 대외적인 여건이라든지 세계 경기 둔화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그 삼성전자만의 하락세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삼성전자의 소위 참고가 될 만한 지표를 쭉 살펴본다면 예컨대 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구름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야말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고요. 해외에서 삼성전자와 비교할 만한 종목으로서 예를 들어서 인텔도 계속적인 하락세 혹은 엔비디아 뭐 구름 밑에서 계속 있고요. 혹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계속적으로 아래쪽으로 구름 밑으로 파고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비단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세계적인 그 반도체 경기 내지는 반도체 산업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일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뭐 돌아선다거나 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당분간은 당장 우리가 차트로 말한다면 전혀 시장의 분위기가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기준선도 넘기지 못하고 있고 후행 스페셜 캔들을 넘기지 못하고 있고 구름 아래쪽에서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디를 바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시간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회사가 나쁘지 않다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언젠가는 올라갈 텐데 그 언젠가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답답한 노릇이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네요. 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외환시장은 빼고요. 유가가 5% 넘게 또 하락을 했는데 여전히 100달러 위에 있습니다. 유가 체크해 주시고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유가는 최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 둔화 또는 중국의 봉쇄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둔화될 거라는 우려감으로 빠졌다고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차트를 본다면 이미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상태이고요. 그리고 후행 스팬더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구름 밖으로 뛰쳐나갈 상태이다 보니까 현재 유가의 상승세는 다소한 상승 추세에서 이제는 약간 하락 추세로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수요든 공급이든 간에 차트상으로 봐서는 유가는 하락세로 예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뭐 지수는 여전히 크게 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예를 들어 최근 들어서 뭐 리오프닝 쪽으로 관심이 와서 보니까 여행, 호텔, 항공 또는 뭐 엔터테인먼트 등등으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호텔 시장은 다소 좀 부진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만은 차트상으로 본다고 제가 여러 가지 주로 꺼두었습니다만 하락 추세를 넘어서서 구름 위로 올라서 있고 기준선 위에 있다는 측면에서 호텔 신라 리오프닝으로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예, 리오프닝 가운데 호텔 신라 관심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차트의 기술 마크로에치코리아 김준근 대표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